엄마는 뭔가가 냉정하게 좀 가르쳐야 되는 거고, 아, 사회를. 네네네. 다른 어떤 서열이 높은, 네, 그 성전의 아이들이 먹고 있는데 얘들이 애기니까 모르잖아. 네. 그 밖으로 싹 몰렸다고 치잖아. 네. 그럼 걔네들은 얘네들 물어서 죽는 거야. 좀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뭔가가 잘못해서 꾸중을 듣는 선에서 엄마니까 끝나는 더 세게 아담을 치나 얘네들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더 단호하고 무서운 엄마가 돼야 했을 거라는데, 다만 해범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되게 넘치는데 임신 기간과 출산하고 그 자견들이 젖을 떼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을 전까지는 엄마의 손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후 40일까지. 그랬을 때 얘는 거의 한 두 달 반이나 3개월이라는 걸 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동량을 되게 억누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활동량이 많았던 해퍼니가 임신과 출산, 육아로 분출해야 될 에너지를 두 달이나 넘게 꾹꾹 눌러왔다가 오남매가 좀 더 크고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해지면서 그제야 눌러왔던 에너지를 발산. 조금씩 예전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격한 거 아닌가요? 어? 크게 문제할 건 없다. 왜? 네. 노성에는 충분히 있었고 압축돼 있던 에너지를 폭발됐으니 그 에너지를 항상 뭔가가 소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네. 프렌치불도 아이들이 특히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해요. 네네네. 그리고 얘가 출산을 하면서 임신 기간 동안에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몸의 균형을 밸런스로 맞추고. 즉 넘치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하고 몸의 균형을 찾아주는 게 우선이라고. 망하네 얘는. 아, 햇번 연속 왕년 머슬킨답게 근력 운동도 금세 적응 완료. 고개를 돌려주면 얘네들이 힘의 무게중심 방향이 이동한다고. 네네네. 그러면서 밸런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시선을 유도해 다양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몸의 밸런스 회복에 도움을 줄 거라는데. 그렇죠. 이야, 흐트러짐 하나 없는 자세로 집중하는 뻔히 이 정도면 체력도 금방 회복하겠는데요. 자, 이제 위로 맨 꼭대기로 위로 더 쭉 목 쭉 빼게. 이어지는 다음 솔루션은 바로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근데 뭘 달아주시는 걸까? 밖에 나오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최대로 저항을 받게 되면 얘가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추진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이 근육도 빨리 발달돼서. 아, 미니 낙하산을 이용 공기 저항을 받으며 달리면 더 많은 에너지와 근력을 쓰게 될 거라는데. 좋은 것도 있어요. 와, 출발 소리 맞춰 신나게 내달리는 해뻔이 힘차게 달리며 그동안 육아로 꾹꾹 눌러왔던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 야, 잘 뛴다, 잘 뛰어. 이런 시간들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집안에서의 과격한 행동들도 줄어들게 될 거라고. 야.